찬원님과 임영웅님의 미담이 기사로 함께 묶어서 전달된 부분이 있어서 전해드립니다. 타 가수분 언급된 부분이 있어서 민감한 사항은 빼고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임영웅님이 콘서트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과 관련하여 해당 기사에서는 임영웅님 소식을 먼저 전하고 있는데요. 지난 1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임영웅이 우리 집에 참외를 갖다 줌이라는 제목의 글이 공유됐다고 합니다. 상암에 거주한다는 작성자 A씨는 상암 주변은 거의 매일 시끄러운 환호성과 고성이 오가는 곳인데 이렇게 죄송하다고 과일을 돌리는 사람은 처음이었을 것이라며 선물 받은 참외 한 박스 사진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선행을 하려면 돈뿐만 아니라 마음도 많아야 할 텐데 존경스럽다. 직접 줬든 아니든 불편할 거란 생각에 양해 구하는 모습이 멋있다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찬호님 소식도 함께 묶어서 전하고 있는데요. 가수 이찬호는 스승의 날을 맞아 모교 은사들에게 24개의 화환을 보내 화제가 됐다. 그의 모교인 대구 광역시 달서구 경원고등학교에 따르면 이찬호는 학교 측으로 24개의 꽃바구니를 보내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찬호는 평소 방송에서도 모교와 아껴주시던 선생님들을 자주 언급하는 등 남다른 애정을 드러낸 바 있다. 이찬원 팬들 또한 경원고가 수해 피해를 입었을 당시 팬클럽 이름으로 1,000만 원을 전달해 선행에 동참하기도 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감사함을 아는 스타, 늘 겸손함을 아는 스타, 항상 남에게 기쁨을 주고자 연구하고 실천하는 마음이 참 이쁘다 등의 댓글을 남겼다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